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많이. 제가 참 그 제 선거만큼 가슴 저리고 봤는데. 감사합니다. 네. 결과가 잘 돼서. 예, 예. 의원님도, 의원님이랑 합친 게 좀 생경스럽네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도 축하드립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또, 저, 전임 도지사시니까 오늘 좀 가르침 좀 받고. 아이, 좋은 말씀 듣고. 하려고 이렇게. 근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좀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코칭 좀 해주시고. 전임 또 지사님도 또 많은 일들 하셨으니까 제게도 좋은 어드바이스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어제 그 국민의당 경기도당 방문해서 아 그러셨어요? 네, 좀 뭐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 그래서 저 우리 경기도 분들 위하는데 뭐 여야가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협치 말씀드렸고요. 또 저 인수위에도 좀 추천해달라. 네. 같이. 가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그 공약 중에서 그 공통 공약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또 뭐 제가 하지 않은 거라도 그쪽 후보나 또 심지어는 정의당 후보 좋은 거 있으면 제가 같이 받아서 하는 네. 그 특별위원회를 인수에 남기겠다 같이 하자 했더니 네. 또 흔쾌히 또 이렇게 그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예. 어차피 뭐 도전이라고 하는 게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다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예, 예, 분들이기 예. 때문에 좋은 장점들은 잘 취해서 네. 같이 하면 좋죠. 근데 의회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특이하게 그 광역 이렇게 도의회가 78대 78입니다. 아, 동수가 됐어요? 나왔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아주 그 참 절묘한 정말 예. 정말 절묘하네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한 석이 더 많았고요. 비례에서는 국힘이 한 세도 많아서. 그래서 지금 뭐, 어디 이렇게 탁 그렇게 다시 나올 수 있는지. 희한하네요. 예. 근데 뭐, 현실적 행정 필요를 위해서 그 협치가 정말로 예.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네. 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김성원 의원은 이제 지금 도당위원장이시는데, 김성원. 아, 동두천. 동두천. 예, 예. 그런데 뭐 아주 흔쾌히 네. 추천해 주겠다고. 그래서 친구들은 몇 명까지 할지는 의논해서 아마 오늘 중으로는 뭐 그 추천 의견이 오지 않겠습니까? 반영해서 잘 협치하도록 했습니다. 네. 뭐 김성원 의원도 도정할 때도 서로 협력 좀 잘 했던 예, 예. 분이어서 잘 할 수 밖에 합니다. 또 그 김성원 의원이 또 그 동두천이어서 그 저 경기 북도 네, 네. 설치해서 법안도 낸 그런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그게 한참 나오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예, 한번 해보시죠. 그 사진 좀 요청이 있어서 두 분 요 앞에서 악수하는 것만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네, 여러분 까지 해보시죠. 잠시만요. 여기서 의자를 좀 펼치고 여기서 타이드 한 번 이렇게 왔는데 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활력이죠, 여기 고쳐놓고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